네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제가 조금 죄송하지만 범죄자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분이 김씨고요. 남자. 이분이 정과 22번. 정과 22번? 22번. 아, 진짜 더럽다. 땅에서 살다가 나오실 예정인데 개가천선 가능하실까요? 아니, 개가천선 안 돼, 이 사람은. 이 사람은 약간 정신에 이상이 있어. 그리고 너무 우리 할머니 얘기하는데 이 사람 전 보기 싫대. 좀 안 봐주려고 그래. 아주 더럽고 아주 추접스럽다 그러거든. 웬만한 일 갖고는 이렇게 우리 할머니 욕하지 않거든? 아, 개놈이라고 막 새끼라고 이러는데 막 욕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이 사람, 이분이 이 정과 22범 중에서 여성범죄, 성폭행, 성에 관한 일,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우리 할머니 이렇게 욕하시거든. 아주 정확하시네요. 아주 더럽고 있잖아, 추접스럽고 있잖아,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셔. 이 사람은 사회하고 안정 격리시켜야 돼. 이 사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거야. 갱생이 안 된다. 갱생이 안 돼, 이 사람은.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사회에 있어요? 교도소에 있어? 곧 사회로 나옵니다. 곧 나온다고? 왜? 징역을 다 살았기 때문이죠? 15년밖에 안 돼요. 징역이 15년밖에 안 된다고? 근데 네. 만약에 성범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저질렀을 때 이 전과가 그러면 22범 다 성범죄야? 강간, 치상, 성폭행. 이 애들도 있지? 맞아요. 새끼네 이거. 이거 왜 나와? 이해할 수가 없네. 나는 신점이 문제가 아니라 왜 나오지? 나 또 너 열받네. 더 열받게 해드릴까요? 뭔데? 11살 최하 9살 아이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. 미쳤다 진짜. 말이 돼요 이게? 말이 안 되지. 이거를 사형을 시켜야지 왜 나와. 왜, 그래 우리나라 사형 그게 없어졌지? 아, 그러면은 한 징역 526년 막 이렇게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써? 그렇게 못 나오게 해야지. 감형돼도 절대 못 나오게. 아니 이거 여성 강간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정말 나쁜 건데 애들 이렇게 건드리는 범죄는 절대로 이거 밖에 나오게 하면 안 돼. 그렇죠. 무서워서 애 키워갔어? 그러니까 출산율 안 그래도 저조한데 이런 새끼들 자꾸 나와봐봐. 선생님 그거 이게 인간이야 이게? 요즘에 한 학급에 20명도 안 된대요. 그니까 출산율이 저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. 치안이 이렇게 라고 뭐야 이거? 왜 나오는데? 언제 나오는데? 이번 10월달에 아 이거 나오면은 그 부모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. 진짜로 이건 아니지. 15년이면은 그때 9살이었던 애가 지금 성인이 된 나이에요. 그니까 무서워 살겠냐. 그니까 걔는 진짜 공포에 떨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꼭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어릴 때 그런 일을 당하면은 그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져. 그 정신병 생기거든. 참 나는 이거는 난 이런 범죄는 진짜 더러워. 이건 사형시켜야 돼. 선생님 근데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귀신이에요? 그냥 정신이에요? 귀신 탓하지 마. 어디서 귀신 탓하고 있어? 귀신 탓하지 마. 아무리 귀신이 붙었어도 이런 더러운 짓은 안 해. 애들 건드리는 짓 이런 짓은 안 해. 이거는 정신병이야. 이건 그 100번 해도 안 돼, 이 사람은. 갱생 불가야, 이 사람. 제가 선생님들 많이 만나면은 보통 그러잖아요. 뭐 이 사람은 조상에서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.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럴 수 있지. 산바람 몇바람 불고 조상바람 불어들고 한꺼번에 다 치고 들면은 지정신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계속 귀신의 정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야. 인간의 정신으로 살 수도 있다고. 그렇죠. 그게 계속 365일 몇십 년 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야. 근데 정가 22번이가 애들을 그렇게 할 정도였으면 이 사람은 정신병이란 소리야. 봐봐. 내가 내 정신으로 살고 나이 한 사람 인간이야. 내가 아무리 정신력이 약하다고 해도 내가 365일 24시간 동안 그 귀신한테 홀려있지 않을 거라고. 선생님한테 목걸이를 드리고 싶습니다. 와 진짜 나 너무 이게 승질난다. 나 진짜 막 소름 확 돋는데. 그래서 우리 동자선녀 다 도망갔구나.
아주 그냥 우리 할머니 눈을 보라고 막 욕을. 우리 웬만하면 우리 할머니 이렇게 욕 안 하시거든. 시원하게 한방 해주세요. 시원하게? 방송 불가했는데 괜찮겠어?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잘라서 마빠도 붙여뿌야지 이런 거는. 이거 왜 살려두냐고 이거를. 아예 그냥 진짜 한 1000년 때려가지고 있잖아 죽어서도 못 나오게 만들어야지. 맞아. 그건 맞아. 인정. 이거는 진짜 사회악이야.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면 우리 엄마들이 더 이제 요새는 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아무리 정부에서 이렇게 뭐 인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관리를 해준다 해도 이 사람 굉장히 불... 이 사람이 무슨 인권이야. 사람의 인두권만 썼지 이게 사람이야? 맞아. 이거 사람이 아니야.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점을 보러 왔어. 아우 나는 전화 점차부터 예약 안 잡아줘. 이런 사람들은 느낌이 확실히 세야죠. 아유 이게 눈에 살기가 벌써 이 분위기 아우라가 달라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와 신당에. 저 문 앞에서 못 들어와. 귀신을 겁나 달고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라도 못 들어와.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귀신병이라면 빙의 됐단 소리야. 빙의는 정말 24시간 그렇게 될 수 있거든.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이런 일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험악해져야 돼. 근데 그거 아니잖아. 지 몸부터 지가 챙기거든. 근데 이 사람 또 깜빵에서도 재소자랑 싸워갖고 형량이 그나마 2년 또 늘어났어요. 다행이다.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늘어나서 나오지 말아야지. 이게 웬일이야. 도대체 이런 사람 왜 내보내? 15년 전이면 이거 아동청소년법 발의되기 전이잖아. 그러니까 더 형. 아 이거는 진짜 아니야. 이렇게 이 아이들을 9살 11살이면 이제 한참 부모 손에서 곱게 자랄 그럴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. 이런 사람은 진짜 빙의고 조상병이고. 아니 아니 그것도 아니 그냥 죽이면 돼 이런 사람. 이 인간이 아니야 이런 사람. 이런 사람은 있잖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.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내 죄를 아 이거는 사람 있잖아 처음 한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그건 모든 사람 다 똑같아. 근데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는 있어. 근데 그걸 행동으로 진짜로 옮기고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건 이 사람은 정말 지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. 정신병자인 거야 그거. 갱생도 안 돼요? 안 돼. 아니면 정신병을 아예 가둬놓진 지 평생. 갱생 불가야. 이 사람 한 번 그게 맛이 들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걸 끊을 수가 없을 거거든.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니 애들한테 그런 짓 하는 거는. 그러니까 아직 다 성장도 안 된 애들이야. 이거는 진짜 죽여야지 이거는. 이건 사형 이거는 안 돼. 한 1000년 진짜로 해가지고 못 나오게 만들어야 돼. 구속된 건 16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더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.